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충남 보령시 대천동을 찾아갑니다. 충남의 여름 1번지는 누가 뭐래도 보령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 보령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충남 보령입니다. 보령하면 대천 해수욕장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이 아니라 대천동인데요. 오늘은 바닷가가 아니라 안쪽 동네에서 골목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천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보령시 대천동. 그림같이 펼쳐진 산과 유휘 흐르는 시냇가, 그리고 머지않은 곳에 서해바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천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데 그러면 끝으로 가면 바다랑 만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거의 만나는데 그 지점에 이제 그 갯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는 거기에서 그 망둥이 낚시도 좀 하고 또 딱 그 개가 들어가서 충청도 사투리로 여기 그이라고 하죠. 막 쏙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지면 그 갯벌을 만날 수 있는 여기서 한 15분, 15분쯤만 가면은 바로 갯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 갯벌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답니다. 옛 추억을 따라 동네를 둘러봤는데요.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골목 맛집 힌트도 챙겨봤습니다. 바다 쪽 말고 이 안쪽에도 맛집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해수욕장을 많이 다녔는데 또 중장년층들은 뜨거운 햇빛 이런 것 때문에 또 멀 수도 있고 그건 또 얘기가 좀 뭐지만 또 시내권에서도 충분히 즐기고 또 선생님들도 어떨지 몰라도 그 숙성시키는 맛, 그 화로도 있지만 그래서 좀 한두 시간 숙성해서 도심에서도 충분히 공급해서 먹을 수 있는 예 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습니다. 예. 보령에 왔으니 싱싱한 회를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가성비 좋다고 입소문이 난 곳이 있었습니다. 누가 횟집 아니랄까 봐 식당 마당에 배들이 쭉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다 논밭인데 그 위에 배들이 덩그러니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식당 앞을 지키고선 배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식당 사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배의 주인이자 가성비 횟집을 꾸려가는 이성도 사장입니다. 식당 안 한쪽 벽에는 바다에서 찍은 사진들이 손님을 맞습니다. 보령에서 나고 자란 사장님이 직접 낚시를 하며 찍은 사진들. 낚시는 사장님의 취미이자 생업입니다. 여기가 난 나고 자란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바다하고 접하는 면도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수상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횟집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지금 점심에는 뭐 먹으면 돼요? 점심 특선은 회정식하고 부대정식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정식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하고 네. 해물하고 밑반찬이랑 매운탕 이렇게 나오고요. 부대정식에는 원래 매운탕이 나가는데 매운탕이 나가니까 네. 뭐 회를 더 넣어드릴게요. 아, 그러면 회정식 2인하고요. 네. 물에도 맛볼 수 있게 그건 하나 이렇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집이 동네 맛집이긴 한 거라요. 지금 12시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약 손님들을 비롯해서 거의 다 찼습니다. 대접들이요. 동네 가성비 횟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식사 시간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과연 비결이 뭘까 기대 가득 점심상을 기다리는데요. 해산물로 정갈하게 맛을 낸 반찬들이 착착 열을 맞춰 차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먹음직스러운 물회까지 등장 완료. 이것이 바로 보령 대천동 점심 특선 클라스입니다. 점심 특선이라고 해서 대충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 네. 손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제 초밥이나 그 서비스 보내고요. 예, 아까 보여드렸던 제자본 자연산 농어.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완도산 청도. 오, 와.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특선인데도 상당히 푸짐합니다. 메인 회부터 어패류들 그리고 다양한 밑반찬들까지 여기까지가 회 정식인데요. 물론 맛볼 수 있게 물에도 나왔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맛보고 싶어서
물에 정식도 시켜봤습니다. 이런 거는 찍어줘야 돼요. 자, 인증샷부터. 군침 가득 삼키게 만드는 물에 기대감을 한껏 모아 저장합니다. 오, 야, 이 모든 물에다서 와, 회만 들어간 게 아니네요. 회하고 멍게, 그다음에 여기 전복, 그다음에 소라. 와, 아, 이 모든 물에구나.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양배추는 제일 얇게 썰라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이나 이제 이런 해물 구성으로 잘 이렇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산물과 채소가 먹음직스럽게 자리 잡은 물에 비주얼부터 군침을 부릅니다. 한 접시에 가득 담아서 맛을 보는데 어더덕 어더덕 아삭아삭 입안 가득 식감이 전해지는데요. 매콤달콤 상큼하면서도 시원한 맛 그 자체입니다. 물에는 싱싱한 해산물도 중요하지만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맛은 달라지잖아요. 오, 이 물에 양념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자극적이지 않고요. 시원함을 강조했고 초장 맛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추장 맛에 더 가깝습니다. 과일의 향도 있고요. 이번에는 메인 회를 맛보겠습니다. 오호! 아, 이거는 무슨 생선이지? 아! 여기 있네요. 빠밤! 농어! 자는 자연산! 그러면 이 생선은 직접 사장님이 잡으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자연산 참농어라고 이제 그 양식화로는 점이 박혀 있는 점농어인데 저거는 참농어라고 예, 자연산 위주로밖에 볼 수 없는 농어고요. 어제 나가서 직접 낚아온 생선입니다. 가성비 상차림에서 자연산 농어를 맛보다니 어부 사장님이 직접 잡은 횟감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신선하면서도 쫄깃하고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혀끝으로 전해집니다. 두툼하니 식감도 좋고 쫄깃하면서도 탱글탱글하네요. 야, 그럼 이거는 숙성을 시킨 건가요? 양식 같은 경우는 지방층이 두껍고 지방층이 많아서 그 고소함이 있는데 자연산 위주는 자연산 생선들은 이제 지방보다는 이제 수분이 더 많습니다. 이게 수분을 잡고 이제 한 3도, 4도씨 냉장고에서 30분 이상 해서 한 2시간까지는 숙성해주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천 앞바다의 시원한 기운을 마음껏 느끼며 최고의 한 끼를 즐겼습니다. 회는 물론 곁들여 먹는 반찬들까지 모두 신선하고 맛있는데요. 사장님의 정성과 자부심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야,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불리는 거네요. 그런데 점심 특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이 가격이 형성된 지가 4년 정도가 됐는데요. 마진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도 못 올리는 이유가 저도 어렵지만 그 지금 사회 분위기 전체가 호주머니가 좀 많이 가벼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계속 모실 수 있는 만큼은 모시려고 바다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빼놓으면서 온 매운탕입니다. 회를 뜨고 남은 뼈와 머리로 뽀글뽀글 끓여내는 매운탕. 생선의 비릿함을 잡아주는 깻잎 향도 그만인데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매운탕에 밥 한 공기 뚝딱. 정말 가성비 만점의 점심이었습니다. 관광지 가면 한철 장사로 무조건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편견이 싹 깨졌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를 넘어 갓성비 아닌가요? 여러분도 보령으로 여름도에 시키러 오셔서 배도 든든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름 1번지 충남 보령을 찾았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 인심이 좋은 고장. 이곳에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가성비 횟집이 있습니다. 토박 이사장님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새콤달콤 물에부터 쫄깃한 식감의 자연산 회까지. 가성비를 넘어 갓성비. 보령에서 만난 골목 맛집이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식량 자원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스마트한 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는 곳. 농업이 좀 더 스마트해지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미래 농업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작물 재배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만 보이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되게 어려워요. 네, 제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스마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로 배우러 왔습니다. 청년 농업인 확대와 스마트 농법 보급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 이 교육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학습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상주의 주산 작목인 포도 재배 전 과정을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농업으로 이룰 수 있는 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완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교육과 직접 작물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습에 임하는 태도도 남다릅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농사 집안이어서 이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포도 종을 해보니까 또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저희 나이 때는 이런 포도를 직접 키우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는 직접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교육이다 보니 매 수업이 짧게만 느껴지는 아이들.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실습 마치고 다시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미래 농업인 육성이 중요해지면서 그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학생 교육. 스마트 농업인을 교육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스마트 동물 산업과입니다. 저는 미래 곤충 산업과입니다. 미래 농업 경영과입니다. 저는 스마트 식물 산업과요. 동식물은 물론이고 농업 경영에다 요즘 미래 농업으로 각광받는 곤충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학교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리더를 목표로 2022년도 개교를 하였습니다. 우수한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농업계 특성학습학교입니다. 현재 학년별로 4개의 분야 170여 명이 다니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을 더 재미있게 익혀나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농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며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노력 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과의 특성을 최대한 익혀 미래에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지도 스스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또 스마트 축산과니까 스마트 기술과 접목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농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교에 왔는데 이제 차차 경험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맞는 게 도축 쪽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도축 쪽으로 가려고 공부 중입니다. 특히 현장 실습이 많아 야외 수업이 대부분인데요. 스마트 식물 산업과 같은 경우 스마트팜 활용뿐만 아니라 시설 설계 및 시공과 관리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호수를 들고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물을 줬는데 지금 오늘 작업하는 걸로 하면 이제 또 메인 밸브를 열면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그 관수 작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갈수록 시설을 활용한 농업이 늘다 보니 설치나 보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농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작물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농사도 좀 하고 싶은 쪽이 있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미래 농업이 아직까지는 밝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힘을 모아 만든 관수시설 제대로 작동될까요?
원래는 손으로 직접 물 주고 그래서 귀찮았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물을 준다는 생각이 이제 편해질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너무 뿌듯해요 일단은. 제가 한 3시간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현장학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멘토링 교육도 진행 중인데요. 식물산업과와 동물산업과는 물론이고 농업경영과 곤충산업과도 선도 농가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미래농업경영과와 미래곤충산업과가 있습니다. 미래농업경영과는 이제 미래사회의 농산업이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유통판매해보는 전체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미래곤충산업과는 애완곤충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곤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습을 해보는 학과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교육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이곳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방문한 미국 하와이 교육단체도 그중 한 곳입니다. 스마트한 농업인, 과연 이런 교육 체계로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비터스팜인데요. 바질이나 애플민트 같은 걸 키우고 있고 또한 유럽 상추 종류를 키우면서 다양한 엽채류와 식물들을 키우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 학생들이 직접 계획서를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교내 마켓을 통해 판매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회 경험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다른 동아리 활동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쪽 분야로 취업을 할 때 남들은 이제 배경 지식이 없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저희는 미리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능숙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창업 동아리를 통해 조금 더 성숙된 미래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자율 동아리는 아이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주고 다양한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어 기회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곤충종을 동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 곤충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취업 나가서도 굉장히 이런 지식 같은 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미래에 저희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후위기 속에 농업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의 농부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종자와 관련된 곳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스마트팜 같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미래의 그런 농업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나만의 정원 가꾸기가 뜨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에 진심인 사람들. 섬세한 손길로 식물을 기르는 식집사들을 만나 반려식물의 매력을 만끽해봅니다. 춘천시 효자동의 한 화원. 원예 관련 수업도 진행하는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열심히 가드닝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조경학과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제법 전문적인 내용. 그런데 수강생들이 다들 나이가 지긋해 보이네요. 여기선 무슨 교육을 진행 중인 걸까요? 저희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춘천 지혜의 숲에서 시니어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큐레이터 과정을 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신중년분들이랑 시니어분들의 이제 노후 준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영역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그 4대 영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제 교육 과정을 좀 개설을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고 노후 준비를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 후에는 곧바로 실습에 돌입합니다. 이미 10회 넘게 수업을 들어온 만큼 장비와 재료를 알아서 척척 챙기는 수강생들.
식물 뭐 그까이 거 흙이랑 물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반려식물은 거의 아트라고요. 자, 밑에 물이 고여도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맥반석을 붓도록 할게요. 가운데에다 먼저 부어보세요. 가운데 부으시고 화분에 토양을 까는 작업도 다 원리와 순서가 있는 법.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생육 환경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유리 너머로 보일 외견까지 꼼꼼히 신경 씁니다. 예쁜 화분에 입주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다육식물. 이 식물은 다육식물은 주무시는 침실에서 공기 정화를 밤에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캠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하든 상관은 없으십니다. 아, 이거는 반려식물 큐레이터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대인이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 여러 가지 일상에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식물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식물을 관리하고 기르면서 그런 일상의 우울함을 탈피하고자 하는 반려식물 큐레이터 과정입니다. 이것은 중장년층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창업이나 다른 또 취업에도 많이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우리 나이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사실 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재밌고. 저희 와이프가 이런 꽃 화초류를 너무 많이 사는데 너무 또 자주 죽여서 제가 한번 배워볼까 하고 왔었거든요. 아, 죽일 바엔 내가 살려보겠다. 아, 예. 가져가셔서 식물로 인테리어 하는 걸 일명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우리 집 침실을 예쁘게 장식해줄 소중한 반려식물이니 형형색색 색깔 모래로 저마다 개성을 살려 곱게 꾸며봅니다. 요즘은 식물 기르려면 미적 감각도 필수겠어요. 물론 꾸미기에만 너무 몰두해 식물이 파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 수강생들은 곧잘 하시는 것 같고 혹시 남성 수강생들에겐 어렵진 않을까요? 어렵지 아무래도 네, 안 하던 거니까 그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또 그 나름대로 재밌고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방치되어 있는 화초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묵은잎 같은 걸 뜯어주면서 혹시나 벌레가 껴 있으면 이제 얘기해요. 이건 좀 약을 좀 쳐줘야 된다. 이건 관리 좀 물 좀 더 줘야 된다.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벌써 직업병인가요? 아무래도 배우니까 배운 것만큼 활용하고 싶고 관심이 가는 거죠. 조금 올려야 돼. 지금 너무 꼴깍했다고. 이렇게 조금 그래. 조금 올려. 살아있는 생명을 키운다는 책임감과 보람. 예쁜 화분에서 식물이 생기 넘치게 잘 자란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겠죠? 무생물 장식품을 만드는 것과 달리 꾸준히 식물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반려식물만의 매력입니다. 너무 재밌어 하셔서 저 스스로도 아주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너무 즐거워하시고 우리 결석이 없습니다. 너무 잘 재밌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런 그 흙을 다루고 오감을 우리가 이렇게 발달하는 이런 과정을 너무 순응하시면서 신체적으로 너무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이시면서 재미있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가르쳐서요. 아, 네, 제가 잘 가르칩니다. 실내용 화분뿐만 아니라 야외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도 실습합니다. 자고로 정원이란 사람의 손길이 닿는 만큼 빛을 바라는 법. 텃밭 농사는 익숙해도 정원 가꾸기는 낯선 수강생들. 그래도 하다 보니 제법 모양새가 나옵니다. 내 인생 최초의 토피어리 완성! 네. 아버님, 전정가에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거의 없었어요. 여기 와서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처음.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직접.
재밌어요. 얘네들 머리를 깎아준다 이런 생각이 그죠? 이쁘죠? 네, 저희 공간이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 확대시켰어요. 제가 원래는 실내 식물 위주로가 반려 식물 큐레이터 과정인데요. 실내와 실외의 전이 공간이 있잖아요. 옥상이라든가 또 집 앞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집에서 전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집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잘 자른 거 맞죠? 아주 훌륭히 잘 잘랐습니다. 마음이 쪼밋쪼밋합니다. 이번엔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한 닭갈비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분명히 식당인데 내부는 식물원이 연상될 정도로 파릇파릇 그 자체. 요즘 식집사들 사이에서 크게 사랑받는 희귀한 관엽식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식물을 좋아하는 손님들 사이에선 이미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너무 공기 좋은 데서 먹는 이런 기분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알게 된 게 블로그에서 식물이 너무 이쁜 카페가 있더래서 찾아왔는데 식물도 너무 이쁜 거예요. 특이 식물도 많은 데다가 다 볼 수 없는 식물을 키우세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기 키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든데 사장님 온체 진짜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게 진짜 아마 다 다른 분들이 하셨으면 다 죽었을걸요. 식물들도. 각 식물에 맞춰 물 주기부터 일조량 조절, 온도와 습도 조절까지 부부의 하루 일과는 식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식집사의 삶.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거나 식물을 키우는 거나 왜냐면 얘네들 관리를 안 해주면 금방 시들고 그럼 또 잘해주면 또 강아지처럼 이렇게 미소를 띄우듯이 많이 크고 예쁘게 자라나 그러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르다 그러면 욕심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강아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식물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식물.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중 누구 손이 더 많이 갈까요? 90%는 우리 와이프 손을 타고요. 저는 옆에서 보조 정도 합니다. 가끔 식태기가 그래서 좀 오기도 합니다. 생육 환경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까다로운 식물들. 식당 건물 안에서 키우는 게 어렵진 않을까요? 아까 와이프 말처럼 통풍이나 일조량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창도 많고 그다음에 곳곳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갖춰놨거든요. 이게 위에도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서 짓긴 했습니다. 근데 돈이랑은 좀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애증의 관계?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또 그걸로 많은 걸 얻으니까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폐기가 왔다 가도 자꾸 다시 잡게 되는 존재라고 할까요? 네. 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반려식물이라는 이름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기르는 또 하나의 가족. 그리고 식물이 생기를 머금을수록 내 삶의 활력도 함께 피어나는 기쁨. 힐링이 필요한 현대사회. 여러분도 특별한 가족을 집에 들여보세요. 오늘도 버스는 달립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린 오늘. 3, 4, 5 다 같이 모여 소풍이라도 가는 듯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 버스의 이름은 일상버스. 우리 어르신들 요 작은 버스 타고 어딜 가시는지 함께 구경 가지 않으실래요? 이곳은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안인진리는 주로 농사를 짓는 안인진 1리와 바닷가 앞에 자리한 안인진 2리로 나뉘는데요. 행정구역상 대동 1리와 대동 2리지만 이곳 사람들은 익숙한 안인진이라고 부르고 있죠. 반농 반어. 농사와 어업을 생계로 삼는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 그런데 이곳에 얼마 전 아주 근사한 녀석이 등장했다네요. 여기 마을에서 유명한 게 있다고 그러던데 뭐예요? 버스.
버스가 이렇게 유명해요? 예예예. 예, 예. 아니 동네 명물이 버스라고요? 대체 무슨 버스길래 유명세를 타죠?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항구 바로 앞에 위치한 신활력 지원센터. 마을에 이 마을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버스예요? 아, 네, 일사버스라고 해서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동이 좀 불편하셔서 그분들의 이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사버스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이죠? 저희 어촌 신활력 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고 방문객들이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활력이 넘치고 쾌적한 어촌 마을로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외곽에 위치한 안인진 마을에서 강릉 중심지를 오가는 버스편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 게다가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마실버스는 그동안 안인진을 거쳐 지나가기만 했다는데요. 항공사님, 그럼 여기는 버스가 안 서나요? 저희 지역에 버스가 안 서진 않고요. 하루에 7대 정도 버스가 들어오고 저희 지역을 스쳐서 이렇게 마실버스가 지나가는데요. 그 버스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는 얼마나 기다리면 된다, 어떤 버스를 타면 된다라는 정보들을 시시각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도 봐야 하고 아프면 시내에 있는 병원도 가야 하는데 버스 타기가 수월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택시를 타려고 해도 거리가 있다 보니 어르신들 쌈짓돈 꺼내기 만만치 않은 액수였죠. 이런 열악한 교통환경의 마을 어르신들에게 자식만큼 반갑고 고마운 버스가 생기도록 직원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고 이젠 한시적으로나마 일주일에 두 번씩 마을엔 버스가 오갑니다. 오늘은 버스가 오는 날인 거죠? 네, 오늘 버스 운행하는 날입니다. 네, 부장님 이제 시간이 돼서 일사버스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2시부터 계목마을에서 일상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 어르신들 모시러 갑니다. 아, 직접 가시는 거예요? 네, 직접 갑니다. 네,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인진 어르신들 장터 가는 날. 내 집 앞 혹은 마을회관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시도록 하는 게 목표. 노선도 그렇게 짰다네요. 간이 버스 정류장도 만들어서 배너를 제작해 여기로 오세요라고 알렸고요. 알록달록 의자도 마련했죠. 세상에 부지런도 하셔라. 벌써 나와 계시네요. 이미 꽤 친해 보이는데요. 손잡고 노래도 부르고 50세의 저 세상에서 왜 오늘 안 해주나? 날들이 오거든. 아니 근데 이렇게 직접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나와야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교통안전도 있잖아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항상 일상버스 도우미가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노선 같은 것도 정해져 있나요? 네. 화요일은 병원 가는 날, 목요일은 장애 가는 날로 저희가 어머님들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시는 곳으로 노선도를 한번 짜봤습니다. 같이 버스 탈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 어머님들 외출하신다고 곱게 단장하셨네요. 볼 일이 있어서요. 시장 보러 갑니다. 오늘 뭐 사시려고요? 좀 뭐 필요한 거 좀 살라고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한 20분. 아유,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도망갈까 봐 기대 참. 다행히 버스는 어디 도망 안 가고 어르신들 맞이하러 달려옵니다. 버스 왔다. 아, 버스 왔다. 버스가 왔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무료로 버스가 집 앞으로 가니 명절에 만나는 손주만큼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버스는 2시 정각에 출발할 예정. 하고 2시 20분짜리 끊어놨어. 어머님 뭐 계획이 되게 많으시네요. 예, 많아요. 일상버스 이거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러면? 저 시내버스 걸어서 저 위에 종점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짐 들고 어깨 미고 막 이러고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좀 너무 쉽고 요 내려주니까 조금만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뭐 사러 가세요, 오늘? 맛있는 것도 사고 뭐
가가지고 내 먹는 거 못 사고 오면 돼. 버스는 많이 타보셨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타보셨어요? 네. 어, 어떠세요 타보시니까? 좀 더 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앞으로는 좀 여행을 해야겠다는. 출발 전 반드시 한다는 이것, 안전교육입니다. 버스가 정차하셨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내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일반 버스와는 다르게 설문조사를 한 뒤에 동선을 고려했고, 다리 아픈 어르신들이 금방금방 탈 수 있게 배차했습니다. 또 바깥에 오래 서 계시지 않고 마을회관에 들어가 쉬다가 시간 맞춰 나오시게끔 코스를 짰다네요. 반가운 얼굴들 여기서 다 만납니다. 한참을 달렸을까요? 갑자기 들려오는 노래가라. 날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버스 안에서의 콘서트라니.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네 제가 좋아요. 안인진 신한역 지원센터에 취직을 하고 나서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놀러 다녀본 결과 안인진에서 김일환 모르면 귀신입니다. 박수! 어머님들 맞아요? 맞아요! 어? 한 분밖에 안 했어. 맞아요? 맞아요! 웃고 즐기는 사이 어느새 강릉 중앙시장 도착. 어디 본격적으로 장보러 가보실까요? 단골 과일 가게도 들르고요. 시장 와서 여기 빼놓을 수 없죠. 주전부리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참외를 주문을 하셨네요. 예. 참외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오늘 이렇게 장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사람 아는 데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무료함도 달라요, 철철. 오랜 이웃들과 함께 먹는 시원한 막걸리의 메밀전은 오늘따라 유난히 달지답니다. 지금 현재 안인진 일상버스는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인진 신한역지원센터는 안인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상을 돕는 일상버스를 더욱더 활발히 운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종기 소박하게 이웃들과 모여 사는 강릉 안인진 주민들. 버스가 자주 마을을 오가면 병원도 시장도 보다 수월하게 다닐 텐데요. 어르신들 발이 되어줄 버스가 일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무더운 여름만 되면 펼쳐지는 기묘한 풍경. 알람이라도 맞춘 듯 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여름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모은 건 여수 옥수수. 왜 이리도 인기인 걸까요? 아무래도 그 뭐 농사짓는 비법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냥 맛있는 것이지 왜 맛있을까는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자꾸만 찾게 된다는 매력.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옥수수를 사랑한다지만 언제부터, 왜, 어떻게 여수가 옥수수의 중심이 됐는지 아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여수 옥수수 그 기묘한 비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수 남쪽에 위치한 화양면. 이곳에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마성의 여수 옥수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쫀득쫀득 차지게 여문 옥수수. 덩달아 바빠진 곳은 옥수수밭 한켠에서 열린 장터입니다. 옥수수 손질로 쉴 새 없는 손길이 이어지고 맛있는 옥수수를 득템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타지역에서 나온 옥수수를 한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고소하고 단맛이 전혀 없어요. 네, 여기 건 틀려요. 확실히 맛있어요. 저도 광주에서 왔는데 저 새벽방 먹고 왔어요. 막 이렇게 지금 뭐 비도 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맛있다고 지금 인기가 있어서 큰일 났어요. 빨리빨리 떨어지기 전에 오셔가지고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수 옥수수의 인기 비결을 찾아간 곳.
와, 여기 보니까 옥수수들이 거의 제 키만한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여수 옥수수가 왜 유명한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 계시지? 어, 저기 계시네. 여수 화양면은 한 해 600여 톤의 찰옥수수를 생산하는 여수 옥수수의 대표 산지인데요. 전남에서도 가장 큰 규모, 농민들의 자부심도 크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네. 옥수수 밭이 네. 완전 꽉 차 있는데 네. 옥수수가 또 실하게 열린 것 같아요. 네. 여수 옥수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죠. 언제부터 이 옥수수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공짜로는 얘기해 줄 수가 없고요. 열심히 일을 좀 도와주시면은 그렇죠.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전투에서 전투복이 필수이듯 일손을 거들기 전 저도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본격적으로 수확에 들어갔는데요. 제 팔뚝보다 더 큰 튼실한 옥수수가 한가득. 수확하는 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창 바쁜 농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장님,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네. 이제 그만 여수 옥수수가 왜 유명한지 네.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여수 옥수수가 그 우리 이제 지금 지역상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먼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먹으면서 맛을 느끼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옥수수를 따면서 보니까 네. 안에가 그 하얀 옥수수 알들이 꽉 차 있는 게 진짜 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사장님은 어디 가서 다른 집 옥수수는 쳐다도 안 보시겠어요? 아, 당연하죠. 저는 우리 집 옥수수만 여행 갈 때나 다른 지역 갈 때 싸가지고 가서 그 휴게소라든지 그런 쉬는 공간에서 우리 집 옥수수만 먹어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집에서까지 싸가신지 궁금한데 저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맛볼 수 있어. 지금 쪄놓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맛보실까요? 방금 옥수수 맛있게 찐 거니까 한번 먹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아까 냄새가 달달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언제 저한테 주시나 했어요. 자연이 안겨주는 혜택과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받아안고 단단하게 여문 옥수수. 그 맛, 말해 뭐 하겠어요. 아니 이게 옥수수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 옥수수로 또 다양한 디저트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뭔가 커피향과 고소한 디저트 냄새가 가득하던데 여기 오면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옥수수 음료와 바로 구워드리는 찰옥수수 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료들 중에서도 옥수수를 가지고 디저트를 만들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여수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우연히 화양면에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찰옥수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조그만하게 옥수수빵 카페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먹어보고 맛있어서 디저트 가게를 열 생각까지 했다면 너무 맛이 기대가 되는데 궁금한데요? 제가 정말 맛있으니까 금방 구워드릴게요. 여수 옥수수의 이유 있는 변신. 치즈로 속을 꽉 채운 옥수수빵과 이곳의 시그니처 옥수수 슈페너까지 극강의 고소함을 자랑하는 이 조합. 오, 다시 봐도 맛있겠다. 너무 귀엽다. 여기 귀엽게 생긴 옥수수빵이랑 옥수수 그림이 그려진 슈페너까지 나왔어요. 아니 아까부터 빵 구워지는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 안에 옥수수랑 그 치즈가 가득해요.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뭔가 이렇게 딱딱 씹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그 찰진 느낌이 여수 옥수수가 왜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제 빵을 먹었으니까 뭔가 목이 약간 마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옥수수 슈페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은 그 안 슈페너를 먹어봤는데 옥수수 크림이 들어간 올라간 슈페너는 먹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약간 그 옥수수의 고소한 맛과 그 달달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드시면 너무 만족하시겠는데요? 여기서도 뭔가 여수 옥수수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곳에 오면 여수 옥수수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여기에 제가 직접 개발한 여수 옥수수 양갱이 있습니다. 아니 옥수수 양갱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 앞에가 관광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분들이 여수의 옥수수가 유명한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알려보고 싶어서 색다른 이색 디저트 여수 옥수수 양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양갱이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마침 만들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실래요? 네, 구경해도 될까요? 청년 사장님의 기특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여수 옥수수의 특별한 변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시죠? 틀에 넣은 양갱이 냉동실에서 하루 지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요. 네. 이제 막 빼서 그런지 약간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 양갱이라고 하면 좀 퍽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럽고 이 안에 옥수수가 씹히는 그 맛이 재밌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그런 디저트가 될 것 같은데 아 저도 먹다 보니까 약간 너무 달지도 않은 게 부모님들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부모님한테 가져가게 포장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짜잔! 사장님 이거 잘 들고 가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풍을 맞아서 당도도 영양소도 풍부한 여수 옥수수.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된다고 하는데요. 여수 옥수수를 알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서 더욱더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인 옥수수가 이제는 다양한 변신을 통해서 365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수 옥수수로 행복 가득 충전하세요. 천혜의 자연에서 성실한 농민들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여수 옥수수. 여기에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더해져 색다른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며 우리 입맛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도 알알이 잘 여문 이 옥수수 덕분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